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물사진 보정에 특화된 프로그램의 무릎배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소프트 스킨 포토 메이크업인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소프트 오빗에서 개발, 판매 중인 제품이죠. 소프트 스킨 포토 메이크업은 인물사진에서 추가하고 싶거나 없애고 싶은 요소를 추가, 삭제로 반영해주는데요. 여기에는 저간 제거, 피부 미백, 치아 미백, 스마일 효과, 그림자 처리 등이 해당되죠. 이런 소프트 스킨 포토 메이크업을 구매하려면 개인용 기준 69.99달러, 우리 돈 8만원이 넘게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따라오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바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주세요. 설치 파일을 모두 내려받으셨다면 순서대로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설치를 모두 마치셨으면 Run Photo Makeup Access에 체크 후 Finish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와 같이 소프트 스킨 포토 메이크업이 실행되는데요, 왼쪽 위에 소프트 오빗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 아래 영상 설명란의 라이센스 확인 링크에 있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레지스터 버튼을 누르시면 라이센스 등록이 완료되죠. 이후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가 뜨는데요, 한마디로 1년짜리 고객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냐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유료이니 필요 없으신 분들은 No Thanks를 선택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인증 과정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겸 약간의 주근깨를 가진 인물 사진을 투입해 볼게요. 그리고 리터칭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똥손인 제가 해도 피부가 엄청나게 깨끗한 사진이 완성되게 해주는 좋은 툴임이 증명됐네요. 소프트 스킨 포토 메이크업은 6개월간 기술 지원이 제외된 무료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배포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료 배포가 종료되기 전에 인증을 마치셔야 합니다. 물론 배포 자체가 개발사의 의지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지만요. 배포받으실 때 이 점 참고해주시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